오, 다리 무지 커. 하늘에 구멍 난 것 같아. 벌레 너무 많은데 지금 산책 가자고 그래갖고 죽겠어요. 가자고 했었는데 이 자식아. 아니 여기만 지나면 이제 벌레가 없어. 아니 여기 벌레 천국이야. 풀이랑 물 때문에. 아니야. 아니 오랜만에 산책했잖아. 아니 근데 벌레가 너무 많잖아. 오늘 비 왔는데. 아니야. 아까 전에 이만한 벌레가 저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윙 소리 나면서. 근데 여기는 없어. 봐봐, 없지 지금. 없잖아. 지금 봐봐, 한 마리도 없지. 벌레 계속 날라드는데 자꾸 없다고 거짓말 치세요. 이거 화면에 안 나온다고. 제주도 갔을 때 쫄고 쫄라서 간신히 한 병 산 거거든요. 네, 한번 사줘봤어요. 비싼 술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오늘 특별히 이 얼음컵도 준비해봤어요. 빅볼. 동글 얼음컵.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응. 그게 여기 들어가? 되지 않을까? 안 된다. 이런 거에 먹고 싶은데 이거 안 되겠지? 아니 매력 있네. 매력 있는데. 잠깐만 이거? 그게 되겠냐고. 이건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커 얼음이?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아니야? 손님 먹어볼래. 아 여기다가 이거 먹기엔 좀. 왜? 이건 좀 그렇지. 이거 어때? 이거 안 어울리는데? 아니 우리 이거 컵이 없네. 사발에다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생각에 난제인데? 한번 찾아봐. 그거 뒤져봐. 뭐라도 있을 거야. 그 와인잔 같은 거. 이거? 응.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근데 올리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 갖고. 안 돼. 안 돼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안 좀 저긴 해요. 파란색 커버에 하는 거 어때? 왜? 로얄 샬롯이 파란색이잖아. 아 진짜 이거 술 한 잔 먹기 참 힘들었고 니 먹었다 그냥. 컵을 몇 개를 꺼내는 거예요? 깨지겠어 얼음 깨지겠어. 얼음이 너무 커서 조금만 따라도 그게 뭐였어? 독해. 진짜? 밥만 볼래? 응. 아 여러분 비싼 거 한 번 마세요. 아유 독해 아유 독해. 근데 맛있다. 맛있지. 눈동자의 건배. 자기 눈동자. 투데이 김이나도 시작. 앉아서 할게요. 왜냐면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카메라에는 입모습만 나오고 있는데요. 옆모습이 옆모습 오잉 오잉. 하여튼 얼굴은 안 나오는데요. 오늘 옥돌에선 특별히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아 귀찮아. 이거 끓여와야 돼. 헐. 전자레인지 4분 30초. 땡큐. 먹습니다.
난리났네 난리났어. 다음 음식 갑니다. 마지막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민트 초코 먹어볼게요. 민트 초코 헐! 인서트 따야 돼! 죄송해요. 인서트 다시 딸게요. 아이고 힘들어. 좀 다른 그릇에 덜어올게요. 김이나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구만.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테리 로제 떡볶이죠? 베리베리 소 딜리셔스! 다이어트하는 나한테 딱 좋은 식단이네. 굉장히 맛있어. 다이어트하면 더 맛있지. 오! 맛있지? 아우 매워. 그 엽떡에 그 특유 엽떡 특유의 감칠맛이랄까? 그 맛에 배떡의 꾸덕한 건 있어. 여기 원래 소시지가 되게 맛있다 그랬는데 나는 소시지가 원래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만 소시지가 안 들어있더라고. 소시지가 꾸덕 소시지래. 그런 줄 알았으면 시킬 것을. 그게? 분모자도 진짜 맛있어. 진짜 분모자야. 오! 맛은 토끼파치님께서 선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떡하니 이거? 이거 어떡하니? 지금 찍어야 되니? 그냥 먹어야 되니? 어떡하니? 제가 얼마 전에 토끼무치님한테 돌체테리아 빵을 좀 선물해드렸거든요. 토끼무치님 아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너무 축하드려가지고 그랬더니 토끼무치님이 감사하다고 이거 선물 보내주셨어. 깜짝 놀라. I love 다쿠 아즈. 다쿠 아즈? 까눌레. I love 까눌레. 까눌레? 까눌레가 따뜻해. 따뜻해? 응. 이건 또 뭐지 그러면? 우와! 미쳤어 진짜. 뭐가 이렇게 미쳐? 봐봐. 바스크 치즈 케이크! 까눌레를 두 개나 보내주셨어. 여기 까눌레가 제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토기모치님이 감사합니다. 마카롱 그리고 크루폴은 따뜻하게 드셔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와 마음이 따뜻해진다. 여러분 이거 맛있어 보여서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 김이나도 또 찍을게요. 김이나도를 간단하게 찍은 겁니다. 이거 안 그래도 간단한 김이나도를. 네. 하이 여러분 다음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토기모치님이 엄청 맛있는 과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왜요? 저는 이거부터 먹어볼게. 그래비. 와 되게 독특한가? 안에 팥이 들었어. 얘가 기본인 것 같거든요.
어, 또! 약간 달달한데 I love Jerry Cook. 아우. 와, 왜 이렇게 시원해 오늘따라? 여러분, 치킨 남은 거는요, 거의 김이나우도가 맛을 보는 수준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남은 건 그대로 상자에 넣어서 셋 치킨처럼 부모님께 갖다 드리려고요. 엄마 아빠 저녁이당. 엉. 내가 치킨 가져왔어. 엉. 거의 안 먹었어. 엉. 맛만 봐. 거의 다 먹었네. 아닌데? 아닌데? 고마워 치즈 스틱은 맛있다. 응. 그 다음에 아무게 안 먹었다. 동대문 여신. 동대문 여신하고 지금. 뭐해? 너무 먹고 싶어. 전? 아니 치킨. 아까 먹었잖아. 또 먹고 싶어. 진짜 먹고 왔으면서 먹고 싶어? 응.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살지. 이미 아까 먹었는데. 아, 끈. 왜? 여기 끈이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지금? 여기만 제대로 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뒤에가 미친 듯이 꼬여 있는데? 이쪽도 꼬여 있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어, 주실 게 있으시다고. 와. 야. 야, 이 귀한 걸 어떡해. 와, 이게 뭐야? 이 사운드 허브라고 이름이 이런데? 무슨 레몬 맛? 어. 헉, 뭐야? 이거 뭐야? 구한 거야? 이게 제가 당첨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서 추첨제로 했잖아요. 어. 근데 이게 1인 1회밖에 안 돼가지고 주변에 못 사신 아미분들한테 좀 드리고 와가지고. 아, 너 너무 착하다,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언니 한 4개 정도는 제가 드리려고. 아, 저 하나만 주세요. 하나. 아, 두 개만 주세요. 두 개만. 아니, 네. 아, 저 두 개만 충분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그 유명한 피스타치오랑 무화과 크림 브렐레.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후에 먹는 마카롱은 꿀이지. 맛있다. 시나몬 향.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아까 하고 토마토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얘가 저를 너무 불러요.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코크의 마카롱이에요. 다음은 까놀레를 먹어볼게요. 얼그레이다.
완전 디저트 파티야 오늘. 저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처음 먹을 때 진짜 완전 군고구마인 줄 알았어요. 군고구마 나잖아요. 키싱부스 진짜 재밌어. 단거 먹었더니 짠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고기. 야, 미팅 왔어요. 미팅 왔으면 꼭 들려야 되는 거. 이거 봐, 이거 봐. 나 짠 거 먹어야지. 짠 거 먹어. 짠 거 한 개만 먹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맛있었는데. 맛있어. 어? 이거 먹던 게 많은가 보다. 저는 여러 개 고르셔도 돼요. 네. 저 첫 번째 드시면 되잖아요. 21년도 좀 늦었지만 로드 이런 거 처음 해봐요. 궁금하다. 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맛있거든 이 샘플러가. 그치? 그렇게 원하던 맥주. 헬스장을 다니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맥주는 먹는다. 너무 좋겠어요 진짜. 나 프리미엄 쌀국수 시켰어요. 고기 많이 먹는 거. 고기 오늘 필요한 날이야. 먹었을 때 당신 한 오늘의 운동 다 놓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저희 미팅 갔다가 사실 백화점 가서 좀 쇼핑 했거든요. 그러고 늦저녁 세일이라네? 그거 백화점 가서 아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아니야. 다 운명이야 그게 바로. 왜 이렇게 조금씩 하냐고요? 왜냐면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이게 샤돌 아니야? 둘 다 샤돌. 아니 그 양지. 아니야 이거. 왜? 새우니까 아니야 그건 겨자 소스니까 이거. 이거 땅콩인데? 땅콩. 인정 빠르네. 한번 마실래? 기가 막힌데. 그래. 기가 막힌 거 먹는 거 찍어줄게. 왜 아직 안 먹었는데 취했냐고. 먹고 취해야지. 뭐야? 기가 막히지. 왜 이렇게 맛있어? 주인님 이쪽아. 뭐라고? 주인님 이쪽아. 요호. 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금요일마다 오시는 대감순대. 순대클로스님. 우와 괜히 마음이 굉장히 여기 따뜻해지는 비주얼인데요? 오픈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와 씨. 우와 진짜 포장마차의 위험이다 이거. 어디 이렇게 넣어주시지? 너무 맛있겠다. 안에 순대 들어있고요 곱창. 우와 곱창도 진짜 실해요. 제가 그 내가 얼마 전에 그 배달 먹은 거랑 비교가 안 돼. 아니 근데 안에 양배추 부피를 채우기 위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딱 알짜배기들만 있죠. 당면도 들어있고. 내가 곱창 하나 먹어보자. 야 곱창 큰 거. 우와! 이건 뭐 끝이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포장마차 중에 맛없는 데가 본 적이 없어.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와 순대 꼬리 많이 주셨어.
어, 그거까지 받아들여 주셨네. 저 얼마 전에 그 순대곱창 시켜 먹었었죠. 그거보다 여기가 지금 훨씬 나요. 이거 15,000원어치인데 이만큼을 넣어준다는 건 진짜 대단하다. 아니 맛도 여기가 더 맛있어. 맛도 맛있어. 난 이 순대 꼬리 좋아해요. 좋겠다 선영이 꼬리 좋아하는데 꼬리 도로 있어서. 진짜 엄마 아빠도 사다 주고 싶다. 그러게. 다음 주에 또 오시면은 또 사다 드려야겠는데? 아니 이걸 이제 알다니? 이걸 이제 알다니? 응급과 바스터즈 같은 녀석들? 아니? 이거 오락 영화야. 아니? 결혼 이야기. 야 이제 막 그냥 지나가 있어. 일령 수업. 레버넌트? 아메리칸 뷰티 볼래? 아니 1999년도 건 안 봐. 본 얼터메이트는 어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 몇 분째 지금 영화를 고르고 있는지. 뭐? 레오나르 디카프리오 나왔던 내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거 있잖아. 뭔데? 레오나르 도. 어 10분째 깔끔하게 가위바위보 합시다. 아니면 가위바위보는 좀 불공평하니까 지금 시간 짝수면은 오빠 풀수면 나 맨 끝자리. 응. 짝수! 짝수네요. 아 이거 짝수고 말았네. 어쩐담. 내가 그래도 서정이 스타일 어느 정도 반영해줄게. 안 반영해줘도 돼. 안 반영해줘도 돼? 응. 아메리칸 스나이퍼 봐도 돼? 저 스나이퍼가 사람을 죽이잖아. 딱 죽인데 그 사람의 죄책감과 이런 거를 다루는 아주 굉장한 심리 묘사가 있는 영화래. 재밌겠다. 나는 사랑의 심리 묘사 같은 거 좋은데. 진짜 예술이야 이제. 내일 여기다 밥 볶아먹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을 정도로 잘못을 하진 않았어. 우와 양 진짜 많아. 맛있는 녀석들과 함께하는 점심. 이거 봐 내가 마요네즈도 했어. 똑똑했네. 근데 되게 예쁘게 됐어요. 뿌듯했어? 응. 잘 먹겠습니다. 순대를 마요네즈에 찍어서. 치즈는 없지만 마요네즈는 먹을 수 있지. 역시 맛있어. 떡, 이 떡이 엄청 맛있던데 어제 먹어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와 진짜 여기 순대볶음면 마요네즈야. 마요네즈 더 필요하겠는데? 이만큼 그냥 여기 뿌릴까? 조금? 아니 찍어 먹이 맛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내 자리만 해볼게. 밥을 못 볶아 먹는 게 천추의 한이네요. 천추의 한이구만. 다이어트에서 어쩔 수 없죠 뭐. 마요네즈를 찍으면서 밥 안 먹으면 가야 돼. 그치. 마요네즈를 찍으면 왜 여기 밥을 먹어야 된다고. 맞아. 아무래도 치즈를 안 넣으니까 마음이 이상해. 좀 이따 먹어야지. 언제 덮었어? 너무 안 녹아서. 고소해. 역시 치즈가 역시 있어야 치즈야. 맛있나 봐.
올라왔어. 헐 진짜? 어.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우리 너도 파워인가 봐. 헐 행복한데? 이런 날 케이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케이크 먹을지? 어. 맛있게 드세요. 오 이거 멋있게 생겼다. 그치. 두부 알리오 올리오. 두부 알리 올리. 이건 두부 알리오 올리고요. 알리고? 먹어봐. 맛있어? 아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어때? 근데 왠지 올리브 오일 같은 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 고구미 먹자 고구미. 고구미 먹자. 먹어. 왜 소리 안 질러줘? 아까 소리 질러줬잖아. 상차림이 원래 무슨 편이야. 먹어. 여러분 아무래도 배가 너무 고픈가 봐요. 그렇게는 저녁이 안 되는가 봐요. 나는 솔직히 냉장고에 있는 지금 치즈케이크 먹고 싶은데 좀 참는 중이거든. 우리 올라오는 배도 톰 포도신지 톰이 분화하는지 모시고 톰씨 입을 수 있는 거야? 아니 나 오늘 운동 2시간 했는데 살이 쪘다. 통씨 되는 거 아니 그러다 통씨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먹어봐. 맛있어. 아 아이스크림 먹자. 이거면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맨날 다이어트식으로 음식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거든? 결국에 배고파서 계속 뭘 주워먹어. 다이어트 식단이고 뭐고. 그리고 다음날 몸무게가 케이크 하나 먹은 것보다 더 올라가 있어. 결과적으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네. 아니 그래서 그라운드를 정해놓고 먹어야 돼. 고구마 100g. 고구마 100g은 배가 안 불러. 케이크 100g은 배가 불러. 난 케이크 먹고 살쪄본 적 없는데. 그거 먹고 찐 거야 지금. 아 그래? 응. 어제 밤부터 이게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특별히 특식이다. 그리고 양심 토마토. 아 여러분 신경질이 나요. 뭐 신경질이 나세요? 제가 BTS 세트 먹으려고 BTS 이거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보라색 그게 안 왔어. 아 진짜 보라색 이게 뭐야. 그래도 다행히도 버터 쿠키가 있고요. 그 에그 타르트. BTS 세계관 에그 타르트야? 어 BTS 세계관 에그 타르트. 찐이네? 응. 어? 귀여워. 귀엽지? 뭐야? 여기 나오나? 오리지널이고 애플 시나몬, 레드빈 앤 월넛. 맞아. 오리지널 하나 남겨줄게. 그래도 뭐 감튀는 뭐 괜찮네요. 아 이거 맛있겠다. 그치? 너겟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짜증나게. 뭐 짜증까지 내요 그렇다고? 그렇지만요. 그거 먹기 위해서 먹는 건데요. 봤어? 어몽어스 같이 생긴 거 1억에 팔린 거? 약간 대한민국처럼 생기지 않나? 대한민국? 어때? 잠깐 대한민국처럼 생겼는데? 대한민국? 왜 그렇게 말해? 대한민국? 어몽 어스 대한민국. 자 오리지널 이게 방시혁님 얼굴이래. 아 그래서 내가 갑자기 먹기 싫어진다고 했어.
굳이 방시혁님을? 근데 그 이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아 그리신 거래? 그리신 거라고 하더라. 그럼 좀 갑자기 매력적이지? 그치? 이게 참 나도 그래서 처음에 어머 이거 왜 다 부러져 있어? 부러져 있어? 응. 저기 유산균인데 하는데 오빠 유산균 팍 본 거 같은데? 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그거 어떡해. 감자 튀김이 부족하잖아. 이런 바에 다른 맥도날드에서 다시 시킬까? 쉽지 않네요. 어려울 것 같지 않았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후 됐어요 여러분. 어 오늘 되게 쉬운 촬영인 줄 알았더니. 그래 여러분 이거 아까 떨어뜨린 거 여기 안에다가 이거 햄버거 종이 끼워 넣어가지고 높아 보이게 만들었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튀기마. 감튀야 진짜 너 진짜 오늘 다 너 때문이야 진짜로. 오랜만에 맥도날드를 가져왔습니다. 녹음 중 맞겠지? 맞죠 맞죠. 아 무서워요. 소원하니까 이렇게 먹어야 BTS잖아. 꼭 그렇게 간단 말이야.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웃음 좀 와, 웃참해.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저. 아니 이거 대한민국 모양 아닙니까? 진짜? 진심? 이거는 여기 보관해놨고 이거 일단 얼려놓을 테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연락주세요. 아니! 저기요! 여기 나면 너겐 드셔버렸어요? 그 녹이신데 왜요? 아니 그거 대한민국 모양이라서 경매 붙여보려고 그랬는데. 내 뱃돈에 뱃돈에서 내 대한민국. 아니 그만 얘기해. 내 대한민국. 뭘 대한민국이야. 여기 잘 있니? 이미 조각 났어. 오독오독 씹었어. 차분하게 먹어볼게요 다시. 오빠 특별하게 오빠 것도 남겼어. 내 대한민국 너겟에서 먹어버려. 특별하게? 이건 뭐가 이건 뭐야? 그거는 대한민국 에그타르트는 아닌 그냥 에그타르트. 아 뒷끝 정말 귀신해. 아 이거는 사과. 얘가 팠는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나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판다면. 되게 맛있지? 어 맛있네? 아 이거는 근데... 그거 진짜 뽀빠고 먹어야 돼. 그거 진짜 좋다.
아니 되게 맛있는 버터쿠키더라고. 버터 향이 엄청 나요. 라면 사다 줄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신라면을 사다 줄까? 안성탕면? 예? 진라면? 불닭볶음면 아니야? 아 그러는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불닭볶음면이야. 내 대한민국 너겟을 먹은 놈에게 대한민국 대표 라면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내 대한민국 너겟. 계속 대한민국 너겟, 대한민국 너겟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대표 너겟. 대한민국 모양 너겟. 저는 로봇 청소기 돌리고 라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거라. 예쁘게 먹네. 달걀은? 이제 넣으려고 이거 하고. 오. 빨리 끓여. 이거 잘 맞지? 응. 빨리 끓여 지금 먹게. 응. 계란을 다 익으면 안 되잖아. 라면 하나 끓이기도 그냥 힘드네. 봐봐 지금 딱 좋지. 어. 우와. 짜잔. 우와. 손님 앉아서 먼저 먹어봐. 아니 난 안 먹어. 나 한 젓가락이면. 맛있게 잘 끓였지? 응. 이 라면이 먹고 싶었다 우리 오빠가! 그래! 아. 아침 운동하고 아침 먹어요. 단호박전. 단호박전이 진짜 맛있어. 호박전, 호박전. 예쁘다. 늙은 호박전. 촉촉해? 고기 빨리 먹어야겠다. 고기가 많이 익었어 벌써. 아, 정말 맛있다. 역시 한입. 우와, 육즙이 아주 쫄깃했다. 오늘은 거지를 TV 갖고 있었구나.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빵실해 보이니? 그 얘기를 왜 그냥 찍을 때마다 해. 양념고기. 여기 양념이 맛있어요. 와 맛있겠다. 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이건 밥이랑 먹어야 맛있지. 괜찮다. 여기까지 올 생각 없지. 소고기 먹자고.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복근 운동을 했고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다리가 다쳤다 보니까 여기서 하늘자전거 20분 하거든요. 아, 하늘자전거 하면서 복근 운동하고 어쨌든 하늘자전거도 복근에 힘을 엄청 주잖아요. 와 복근 운동은 진짜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이 다리가 빨리 나야 돼. 물론 재밌어요. 재미는 있다. 땅. 마침 도님이 오셨네요. 달로 이거 봐! 시아미님께서 그려주셨어. 헐. 아 진짜 귀엽지? 어, 나를 왜 이렇게 잘 그려주셨어? 나도 잘 그려주셨지. 어 선영이는 비슷하게 생겼어. 그치 오빠는 실제로 이거보다 못생겼잖아요. 좀 잘생기게 알죠, 그려주셨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유튜버 시아미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직접 만든 디저트들이에요. 오! 이거는 얼려 먹는 거래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근데 오, 어떻게... 시아미님 센스쟁이. 우리 커플컵이야. 오 귀엽다. 요거 볼. 감사합니다. 저렇게 시리얼 먹는 것도 어떻게... 너무 설레! 현지! 저 이따가 읽을래요 저. 마음의 준비를. 네, 경건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얼려 먹기 싫고 그냥 먹고 싶은데요 선생님. 그냥 먹어도 되나요? 그래 일단 그냥 먹어볼래. 그냥 먹. 냉동실에 넣고. 짜짜라짜짜라짜짜.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뽀얀 놀락. 직접 만드신 거래요. 오! 너무 맛있겠는데? 되게 건강한 맛이 난다. 엄청 맛있어요. 이재현이 그래놀라랑 맛이 또 다른데? 딱 맛있는데? 이거는 샹가레트. 샤미님이 만든 마가레트인가 봐요. 귀여워. 와. 나도. 와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용감하게 먹어? 샹가레트래. 시아미님이 만든 마가레트인가 봐. 어 그거야? 그 마가레트 그거? 과자? 응. 나 그거 짱 좋아하는데. 나도.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다. 나 마가레트 쿠키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건지 몰랐어. 나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약간 계피향도 나고. 화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나네.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아껴 먹고. 여기 안에 초코칩 들었다. 왜? 여기 빵도 먹어보자. 아 행복한 아침 식사 오늘. 점심인데요? 12시 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기 오프더레코드만 볼 수 있는 특권. 차돌과 소스를 만들어 놓고 치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었어? 되게 맛있다. 이 조선 호텔 파김치거든요. 아 맛있다. 한입 먹어봐. 잘 익어서 왔어. 익어서 온다고 그랬거든 사람들이. 딱 좋게 익었네? 확 익지 않고? 맛이 괜찮네요. 머리를 잘 빗고 호잇! 좋다. 호잇! 됐어. 여기 오세요. 아 어머니가 왔네. 이렇게 나왔어요. 귀엽게 잘 나왔네 그려. 내가 사진을 잘 찍지. 유물 버리고 여기다 왔습니다. 예, 치킨이 왔습니다. 오빠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오, 예쁘게 생겼는데. 맛있겠는 걸. 이거 좀 잡아줘. 거기 옆에 채 있어 채. 샀어 샀어.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켜주세요 켜주세요. 카메라 카메라. 소피도 생명 소피도 생명. 둘, 셋! 아, 조심해! 바로 갑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짜파게티를 잘 볶아주세요. 갑자기 왜 여유로워졌어? 그 차돌 섞어줍니다. 중국당면하고 짜파게티가 추아! 센불에서 열심히 볶으냐! 자, 볶다가 물이 부족하면 살짝 물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치킨이 마침 왔고요. 먹으러 가볼게요! 아니, 잠깐. 사랑 올리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촬영 준비. 바로 갑니다. 자 스피드가 생명 스피드가 생명. 빨리 빨리 움직여주세요. 매니 뿝니다. 역시 오늘도 좋지 않아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자.
와, 지금 비 엄청 많이 와요. 우와, 하늘에 구멍 뚫렸나?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우리 몬스터라. 몬스터라.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새 입주를 꿈꾸러 갑니다. 좋겠다. 얘는 집도 잘 맞겠다. 얘 보이세요? 여기? 여기 삐쭉? 집도 여기도? 아 귀여워. 아이고 우리 귀여운 몬스터라. 조금만 기다려라. 불쌍해. 하루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길이가 아,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걸 맡겨야겠다. 알고 보니 저희의 몬스테라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원룸에서 살고 있는 거였어. 원룸에서 살고 있는 거. 키가 2m인데. 다음주에 만나자. 이사하고 와. 집 크게 바꿔줄게. 어디 가시죠? 맥주 사러 가요. 다이어트 하신 게 맞습니까? 다이어트죠. 왜냐면 저녁을 닭가슴살 먹었으니까요. 닭가슴살 먹고 술을 먹으면 다 말짱 도로목이라니까요. 아, 내가 안주로 치킨을 먹는 것도 아닌데 먹었었습니까? 더울 때 괜히 이렇게 시원한 걸 모르겠어. 맞아. 어 잠깐! 이것도 생겼어! 이거 뭔지 봐봐 한번. 오케이 진심. 이것도 하나 해봐야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해봐. 과연 실망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아이씨. 아이씨 뭐라고? 제가 정말 주인공 좋아하는데요. 이놈의 주인공이 또 나와버렸네. 주인공이 계속 나와? 아 주인공 다섯 번. 그렇지만 얘보다 얘가 더 멋있기 때문에 한 개 더 도전. 그게 더 낫다. 그치? 제발 부탁이야. 간절한 기도. 눈으로 욕해. 왜 눈으로 욕해? 천 원 더 해줄까? 나 하루에 천 원씩만 한다. 누니 그게 뭐야? 가자. 어, 얘 다리가 너무 족발처럼 나오네. 똑똑하네 그냥. 이거 되게 유명한 어 서울 앵무새. 이거 먹어볼래 이따가? 이따 먹어. 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어떡해. 짠. 네 제 거 먼저 나왔어요. 오빠 거 아직 안 나왔어요. 되게 신기해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갖다 주신대요. 맞아, 여기다 놓으면 갖다 주신대요. 같이 먹자. 맛있어?
우와. 먹어봐. 진짜 맛있어. 와. 우와. 오빠, 오빠가 이거 먹으라. 혜정이한테 나 어제 술 마셨잖아. 와. 진짜 맛있다. 그대로네. 우와. 괜찮겠어? 괜찮아. 오빠는. 스치? 잘 시켰어? 응. 내가 지금 딱 먹고 싶어하던 스타일이었어. 와, 너무 맛있다, 여기.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이거 뭐라 그러죠? 꼬리찜. 일찍인 것 같습니다. 뭘 봐. 째려봐. 이거 찍어 먹어봐. 맛있어. 역시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 제육볶음 진짜 맛있게 생겼어. 자, 열어보세요. 갑니다. 우와, 대박. 대박이다. 우와, 대박. 오빠, 오빠 진짜 맛있겠다. 그러게. 우와. 내가 제육볶음 하나 먹어볼게. 먹어봐. 이유. 짭짤해. 짜래. 아니, 짜. 짜. 밥이랑 먹어야 되니까 짜지. 많이 짜?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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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내리니까 이것도 있어. 당신들 보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어요. 설마 당신들 지금 밥 먹고 있어? 밥은 먹어야지. 30초 전입니다. 10초 전입니다. 어디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손님 여기 앉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여름에 먹기 너무 좋아요. 이 얇은 놈이. 맞아요. 짜잔. 오늘의 메뉴 맛있게 드세요. 예, 하나만 찍어 먹고 부어 먹어야지. 부먹파 토니. 혼자 먹을 땐 부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따라따라따 단따라라 단따라라따. 영웅도 맥주 처음 보는 맥주. 흰맥주인가 봐. 안무랑궁. 아니, 궁금한데? 표정이 너무 웃겨서 다시 해봐. 왜 시비 걸어 나한테?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맛있어? 맛있지? 여기 역시 맛있다. 맛있다. 역시 해장은 술이야. 본인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거냐고요?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눈 감말할 것인가? 당신도 뒤지고 계시면서. 뭐 보세요. 눈 감으세요. 다들 눈 감으세요 지금부터. 짠. 오늘의 아침. 이거 노리님이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하루 동안 이것만 먹는 거래요. 근데 저는 그냥 아침으로 먹으려고. 뭐야? 드세요. 오늘의 메뉴 닭발. 오늘의 메뉴 끓는다.
한번 헹궈 볼게요. 삶은 거라 그런지 확실히 잘 안 구워진다. 잘 먹겠습니다. 냠. 과연 맛있을까? 내가 만들었지만 믿지 못한다. 오빠가 만든 닭발. 괜찮지? 맛있다. 오빠 너무 맛있는데? 마요네즈. 옆에. 말 마요. 당연히 맛있어. 마요네즈 묻은 닭발. 그게 엄청 맛있어. 이제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입 하세요. 그 눈치 봐. 근데 양념이 안 맵고 맛있어. 그래? 응. 짠! 어제부터 엄청 먹고 싶었던 디저트입니다. 얘는 퀸 아망이고요. 얘는 시나몬 롤이래요. 드디어 먹습니다!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어제 샀는데 또 바삭하다. 맛있어. 맛있게? 나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제가 좋아하는 말차. 와, 트림 가. 크림이 가득 들은 거 봐. 어때? 진짜 맛있어. 더 먹어보고. 이제 또 한동안 노티드에서 이쪽으로 가서 사겠구만요. 녹차향은 진해요. 맛있어! 아니, 이게 해산에 이렇게 빵을 잘 만드는 사람 많아? 그러게. 떡같이 미술 있다. 떡! 쫄깃한 게 뭔가 들어있다. 어, 그래, 이거 말차 떡이었던 것 같아. 가운데를 먹어봐. 이거는 먹방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다음엔 시나몬 롤. 난 이게 맛있어 보이잖아, 시나몬 롤이. 맛있어. 이렇게 맛있게 먹어? 맛있어, 먹어봐. 이 빵이 진짜 맛있다. 그거 다 먹지 마. 내 거 조금 남겨줄 만큼. 먹어, 먹어. 안 먹는다며. 아까 내가 같이 먹자 그랬더니 안 먹는다 그랬잖아, 원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먹는다 그러면 같이 먹자 그랬으니까 같이 먹어주는 건데. 그럼 그러네. 빵이 엄청 쫄깃쫄깃해. 먹어봐. 핵맛있네 이거. 시나몬 롤? 시나몬 롤로 잘 된 가게가 우리나라에 있구나. 블루베리도 먹어보자. 이건 오빠가 골랐어요. 블루베리 맛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딱 봐도 맛있지 생기잖아. 얘는 시나몬이 아니네. 시나몬 롤이지만 시나몬 롤이 아니야. 이건 뭐 무조건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그래? 딱 기대한 맛이다. 아니 근데 빵이 너무 맛있다. 빵이 너무 맛있어요. 퐁신한 것도 아니고 묵직한 것도 아니고 뻑뻑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냉장고에 하나 넣어놨잖아. 만나놓으면 더 맛있겠다. 그런가? 아니 안 드신다고 한 분 맞냐고요. 이럴까봐 안 드신다고 한 거예요. 저희의 저녁은 닭 가슴살입니다. 안녕, 이 계세요. 빠이빠이. 끝난 줄 아셨죠? 빵빠레. 오늘까지만 먹겠습니다.
저는 빵빠리 먹고 싶지 않고 더블 비앙코 먹고 싶었는데. 맛있다. 되게 느끼한 맛이다. 세상에 없이는 놀이란 따라다라라라 턱을 퍼져